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나르라상의학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원장입니다. 즐거운, 연휴 전날입니다. 네. 예, 연휴 전날인데, 저희가 월첫 번째 화요일에, 라벨라 원장단 세미나 및 회의가 있어서 오늘이 그날이네요. 예, 그래서 이따가, 저희 세미나도 있고 뭐 회의도 하고 막간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눈매교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따가 그 세미나 내용도 또 눈성형 이야기입니다. 예, 강의록 보셨죠, 원장님? 절개법에 관해서 네. 인천점 장원장님이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 강의를 녹화를 할까요? 녹화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네, 그것도 좋을 것 예. 그래서 저희 원장단 4명과 외부 원장님 또 저희 병원에서 이제 봉직 생활 하시다가 딴데 마음은 라벨라에 있으나 몸은 딴 데에 계신 두 분의 원장님과 해서 6명이서 눈 공부를 또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쌍꺼풀 매몰법으로 눈매 교정이 가능할까요? 가로 열고 비절개 눈매 교정. 그 비절개 눈매 교정 이야기는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장원장님이 다시 재가공을 해서 포스팅을 해주셨던 저겁니다. 원장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눈매교정 수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절개를 해서 이제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눈을 뜨는 근육 중에 앞에 있는 상안검 거근이라는 근육을 단축시켜서 하는 방법인데요. 꼭 절개를 하지 않고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매몰과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 눈매교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비절개는 사실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예, 찝어서 눈매교정을 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 피부에는 절개가 없이 겉에 피부에는 절개가 없고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실을 넣어가지고요. 눈 안쪽에 우리 안약 넣을 때 이렇게 하면 빨간 살 보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데 그 결막 쪽에 있는 근육, 눈 뜨는 근육, 그건 이제 뮬러근이라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눈매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피부 쪽으로는 엔트리 엑시시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구멍, 바늘 구멍 같은 걸 이용해서 실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보면 이제 결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약 넣을 때 보이는 빨간 살입니다. 그래서 결막 쪽의 근육을 저기 보시면 뮬러 근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막 쪽에 있는 근육을 단축시켜서 거리를 짧게 해가지고 눈을 크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엔트리 엑시스로 작은 바늘 구멍만 나기 때문에 이제 비절개라고 네. 부르는 거고 매몰법하고 비슷한 정도의 자국만 남게 됩니다. 요 단면은 그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의 그림을 제가 이제 그 남이를 땄다고 하는데, 대구 그려,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에서 보면 분홍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분홍색이 아까 해주셨던 상암 거근이고, 빨간색이 뮬러 근육입니다. 원래는 이제 뮬러 근육이 더 얇은 건데, 제가 그리다 강조를 보니까 위해서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뮬러 근육을 접어주니까 거리가 단축이 돼서 눈 뜨는 힘이 좋아진다.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줄 때 이제 뮬러 근육만 묶이느냐, 상암 거근도 같이 묶이느냐,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 묶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더 튼튼하게 묶기 위해서 요즘에 저희는 그 건판을 확실하게 걸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몰법처럼 눈 뜨는 힘이 확 좋아지는데, 그러면 왜 이걸 하느냐? 장점이 있겠죠. 일단 절개법은 피부를 이만큼 째야 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표가 좀 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꼭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피부가 얇고 처짐이 없고 이런 네. 분들에서는 꼭 눈매 교정을 위해서 절개를 하기 필요가 없이 네. 이렇게 매몰과 결합한 방법으로도 네.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적합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네, 되겠나요? 여기 네. 이제 적혀 있는데 피부가 얇고 네. 그다음에 그 눈썹 아래에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방하고 피부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 피부가 얇은 거 말씀드렸고 그 부위 이제 지방이 또 불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몰이 어렵고 비절개가 어렵고 또 피부 처짐이 좀 적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제 경험으로는 약간 두툼한 경우에는 이제 부분 절개 살짝 해서 네. 지방 빼주는 걸로 또 절개까지 안 가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 할 수 있는 그런 네. 변법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몰법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시술되는 거지만 매몰법 결과에서 한 2% 부족한 그런 네. 검은 눈동자가 살짝 더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절차에 아주 제일 네. 최적화된 그런 술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더욱 유행을 할 것 같고 적응증을 잘 골라서 하면 절개법보다 덜 부담스럽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취지로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잘 진료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 이렇게 결정된 분들은 적합한 시술로 일상생활의 복귀가 편하게 네.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전후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라벨라 홈페이지에 전후 사진 코너 들어가시면 또 네. 눈 사진 되게 많습니다. 매달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놓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고 궁금하신 건 밑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좋은 질문이면 답변도 해드리고 녹화 편성도 하고 있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